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희 실장입니다. 제가 더 뉴 그랜저 아이지 어제 이렇게 올렸었는데 매물을 좀 유사고 차량이라서 조금 뜸들이다가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올렸었는데 정말 뜨거운 반응이 왔었어요. 전화도 너무 많이 오시고 또 비슷한 차량을 좀 찾아주세요라는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또 한 대를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차량도 찍기 전에 유사고 차량이에요. 유사고 차량이지만 차량 상태 너무 퍼펙트하고요. 운행에도 문제없는 그런 차량. 그리고 공식 센터에서 고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차량 바로 보러 가보실게요. 현대자동차 더 뉴 그랜저 IG 3.3 프리미엄 초이스 등급이고요. 2020년식 12만 8천 킬로 탄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정확히 올려드리니까 이거 꼭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외관 상태 보실게요. 색상 블랙 색상이에요. 블랙 색상이라서 막 미세한 잔기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보이고요. 외관상 완전히 퍼펙트합니다.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날렵한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보시면 뭐 백화현상이나 습기 찬 거 전혀 없고요. 앞에 핸더부터 여기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썬팅적인 부분도 아주 양호하고요. 외관상 뭐 문콕이나 그런 것도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사이드 미러 쪽에 정말 미세한 흠집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한 40% 정도 남아있어요. 그리고 휠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드는 한 80% 정도 남아있고 뒤쪽 휠 보시면 뒤쪽 휠도 엄청나게 관리 상태는 훌륭하게 되어져 있고 타이어 인치 18인치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후면부 산틴적인 부분 되게 양호하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도 보시면 좀 미세한 흠집은 있지만 문콕이라던가 큰 흠집은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시면 전동 트렁크 들어가져 있고요. 뒤쪽 공간도 되게 넓게 잘 빠져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킷 그물망이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전동 트렁크 슈 부드럽게 잘 내려가고 있고요. 뒤쪽에 후방 카메라와 후방 센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뒤쪽 테일램프도 이렇게 쭉 보시면 깨지거나 습기 찬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보조석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상 거의 흠잡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보실게요. 시트 상태 되게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바닥 코일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네,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도 이렇게 두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네, 시동 되게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12만 8천 693 키로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시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조금의 사용감은 있지만 그래도 양호한 편이고요. 오른편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왼편에 모드 버튼, 핸즈프리 기능, 볼륨 조절 기능 뒤쪽에 패드 시프트까지 완벽하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보시면 여기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 앞쪽에 보시면 HUD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2채널 블랙박스와 ECM 룸밀러 이렇게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블루링크가 가능한 하이패스 기능까지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아주 잘 나오고 있고요. 그 아래로도 미디어 버튼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여기 프로토 에어컨 프루토 에어컨이 있는데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요. 에어컨도 완벽하게 빵빵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드라이빙 모드, 전체 파킹 센서까지 다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여기 버튼식 기어 노브 옆에 무선 충전 기능 다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까지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컵홀더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고 여기 콘솔박스도 네,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양쪽으로 전동 시트가 들어가져 있어서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은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같이 보실게요. 지금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열어서 엔진 소리 이렇게 들려드리는데요. 엔진 소리 되게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요. 그리고 성능 기록부 상에 미세 누유나 누유 없는 완벽한 차량이고 제가 이 차량 시운전 후 하부까지 다 체크하고 찍은 영상이니까 안심하고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이 차량 유사고 차량이지만 정말 메리트 있는 가격 1,59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요.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빨리 전화 주시고요.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 좋은 정보 많이 드리는 그런 박경훈 실장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